돈이 되는 시장 새끼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새끼로 나눠서 또 이제 오늘부터 또 하게 되는데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또 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급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상증자 이후에 소위 점 상한가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가 풀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아올리면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공급원을 좀 보셔야 될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이게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무작정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즉 제가 알기로는 공급원이 무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시가총이 약 1,500억에서 약 1,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은 약 1,500억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상한가를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여러분들이 신규로 좀 진입을 한 것 자체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공급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정리 수순을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미 그 무증에 대한 권력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트레이딩을 접근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겠죠. 맞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밀렸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제요 오늘까지도 지금 거의 뭐 7월 1일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4거래 연속으로 지금 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도 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 슈팅이 나왔는데 좀 조심하자,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공급원 말고 우리는 또 수급 새끼도 알아봐야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 새끼에는요 한국항공 우주, 셀트리온,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뭐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힘든 시장 속에서도 뭐 작년부터 사실 견조한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기도 했고요. 최근 상승 탄력이 더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셀트리온 또 최근 들어 정말 많이 힘드셨던 주주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상승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반등 추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세 가지 중에 역시나 또 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은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고요. 네. 저 반대되는 게 좀 한국항공우주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세요?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제목이 우리가 수급 새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급이 중요한데 제가 기다리는 동안 마침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방금 나왔습니다. 11% 가까이 지분을 취득을 했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몇 안 되는 성장 섹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방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상반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 흐름 누가 보더라도 정말 무섭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와 오늘 주가 흐름이 조금 변동성이 커졌어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료가 될 것이다, 휴전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말 그대로도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설사 종전 혹은 휴전이 된다 한들 현재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서방 세계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휴전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나빴던 사이가 바로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군비를 증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어떤 방산 종목들 그리고 방산 회사들의
이 가성비라고 하죠. 예. 싼 값에 성능이 가장 좋은 FA50 프로테서 그리고 뭐 K2 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내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방산주 쪽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또 얼마 전 누리호 관련해서도 같이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 종목들이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항공우주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급력도 오늘 양매수 붙지만 기관들 쪽에서 정말 엄청난 수급이 붙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7월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KF-21이죠. 우리나라의 차세대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 초도 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증시 이런 이벤트 정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펀더멘털 가장 중요하게 관계가 있죠. 이런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같이 장중에 오늘 아침에 거의 한 5%, 6% 가까이 밀렸습니다만은 어떻죠? 빠르게 꼬리를 달고 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이 한국 항공우주의 어떤 뭐 성장성 그리고 뭐 수급 그리고 실적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 더 나아가서 상반기 내내 물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대한 수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7월에 KF-21의 초도 비행 그리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들 방산 섹터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급적으로 탄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더라도 빨리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오늘 -6%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가요.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1,200원 흐름이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더 가져간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갈까요? 네, 오늘 일단 아래 꼬리를 달아줬고요. 예. 저점을 충분히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의 저점을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좀 불안하죠. 예. 결국은 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이후에 또 한 번 또 흔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오늘의 저점을 더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앞서서 뭐 LIG 넥스원도 얘기해 주셨고 그 주변에 다른 종목들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를 토픽으로 꼽으셨지만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가져가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당연히. 일단은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개의 종목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은 가성비예요. 예. 가성비고 또 하나 키워드를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뭐냐? 대량 생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 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대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것도 효율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산 섹터라는 점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섹터가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효율성,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0.98% 51,300원 흐름이고요. LIG 넥스원도 역시나 강보합권 아래꼬리 달고 있습니다. 71,600원 흐름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세 종목이 좀 비슷한 흐름 오늘 좀 가져가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테마 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테마 새끼에는요 인터넷 대표주 게임 코로나19가 올라왔는데 인터넷 대표주 흐름도 정말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 오늘장에서만큼은 좀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 게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 이런 조짐들이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역시도 관련 그런 섹터로서 테마로서 지금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인터넷 대표주도 그렇고 게임 쪽도 그렇고 이제 성장주 쪽 워낙 흐름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19는 끝날 때 끝나지가 않고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뭐 게임 섹터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뉴스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게 중증 환자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먼저 첨언을 드리겠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섹터는 게임 섹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1월, 10월 달 정말 이 게임 섹터, 게임, 코인, 메타버스 맞습니다. 얼마나 핫했습니까? 정말 그때 뭐 우리 NFT 할래? 우리 메타버스 할래? 그러면 주가가 하루에도 뭐 VI가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예. 그 이후에 올 상반기까지 이들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예. 힘든 한 해를 정말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말씀을 오늘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연하죠.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게임 섹터를 보실 때는 결국 대장주의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작년에 게임에서 대장주 하면 딱 떠오른 게 뭐죠? 바로 위메이드 아니겠습니까? 무려 주가 10배가 오른 게임에서 예. 정말 누가 뭐라도 할 수 없는 정말 게임의 대장주가 위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메이드 주가가 25만 원 찍고서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아, 결국 위메이드 주가의 반등의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위메이드가 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는 코인 섹터, 코인 시장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위메이드가 P2E,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주가를 10배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돈이 되는지 여부를 지금 시장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안 된다는 뭐죠? 코인 시장이 좋아서 위믹스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지만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할 텐데 위믹스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코인 시장이 좋아지는 것을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게임주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리하고서 올라가는 것을 갈아타야 되느냐라고 예.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이미 뭐 손실이 상당히 좀 큰 상황에서 이것을 손실을 확정을 하고서 올라가는 종목이나 섹터를 쫓아간다. 이건 역시도 전략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수로 말씀드리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약 850에서 900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임 섹터의 종목들을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교체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이렇게 주가가 워낙 많이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게임주뿐이 아니라 성장주 쪽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 추세 보면서 지금 시점은 그래도 이제 담을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네.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규로 진입을 고민을 하시는 분도 예. 있을 거예요. 바닥에 대한 부분은 점점 어떨까요? 뭐 바닥에 대한 시그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 그렇게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주식을 우리가 물론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결국 그게 이 게임 섹터가 차기의 주도 섹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질문을 딱 냉정하게 던져보게 되면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을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시는 것이 맞겠지만 예.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게임 섹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바이오 섹터 오히려 쪽으로 바이오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성장주를 보더라도 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아직은 게임주 쪽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위메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적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장에서는 7%대 상승력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오랜만에 매수력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이런 전략들 좀 참고하시면서 당분간은 보유자분들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